너무 안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넥센 히어로즈 다 아시죠? 네! 좋아하세요? 네! 기합생 있으시죠? 다 알아요. 네. 넥센 히어로즈와 함께 할 텐데 오늘 정말 즐겁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선물 준비.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끝나고 100배 즐기기 첫 번째 시간.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으시네요. 잠시 안 들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싶어라고 바르샤랑 레알. 네, 이렇게 두 팀이 굉장히 라이벌 구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LG랑 넥센도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야구가 무엇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수준을 보니까 저희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물질이 뇌에서 전달하는데 0.2초가 걸린대요. 그 전달이 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홈에서 1루까지 몇 시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그럼 1루에서 2루까지는?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리그 전체에서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자, 저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네, 한번 시켜드리죠. A요. A 선수일까요? 정답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선택해 주시죠. 팔이 아픈 쪽으로. 공격일까요? 말공격일까요? 네, 우리 박성근 씨 한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지명이 정해 주시죠. 와, 잘 생겼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안 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좀 위축될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저기 맨 그쵸? 자, 다들 잘 아시죠? 포수가 뭔가 이렇게 낮잖아요. 그렇죠. 1루수입니다. 포수하고 비슷한데 포수보다는 좀 얇아요. 그 대신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고 자, 1루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누구 있어? 뮤지컬이요, 뮤지컬 드릴까요? 근데 퍼센테이지 까만 거 그리는 거 왜 그리는 거? 아, 까만 거? 뭐지? 제품만 쓰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 개발해서 이렇게 더 좋은 기능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임준홍.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네,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어요. 좀 야구 용어나 규칙 배운 것도 좋았는데 선수들도 많이 알고 싶었어요. 막 우리 막 별명 같은 거 배우고 싶다 막 이랬었거든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넥센 구단에서 와서 이렇게 좋은 특강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학교 애들이 되게 즐거워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